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인도가 삼성에 화끈한 선물을 줬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에서 방 빼고 인도로 옮긴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과 공장을 설립할 때 내야 하는 여러 세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인도 노이다 지역에 대규모로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는데 2019년에는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인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 근처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공장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까지 공장이 완성되면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은 모두 인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탈중국하고 인도로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공장을 옮기면서 한화 7,15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빅선물을 투척한 우타르 정부는 성명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권을 극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인도에서 첫 번째 하이테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그대로 인도로 옮겨왔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대로 약올린 거죠. 인도는 이전에도 보란듯이 중국 업체를 차별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특별 재정 인센티브를 휴대전화 제조, 부품 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대만 폭스콘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 16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죠. 이번에 인도 정부가 삼성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인도가 삼성의 스마트폰 주요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후이저우시에서 30여 년 동안 휴대폰 생산 공장을 운영하다 2019년 10월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이었죠. 삼성과 LG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및 디스플레이 생산 업체들도 2005년부터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기존의 삼성은 인도에서 연간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생산 중입니다. 이번에 삼성의 인도 내 생산량이 더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은 베트남에서도 연간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에게까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니 삼성의 스마트폰 주요 생산 거점도 베트남에서 인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베트남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장 지어달라고 때만 쓰지 말고 인도처럼 하지도 못할 거면 인건비나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삼성과는 대비되게 인도에서 욕을 오지게 먹고 있습니다. 인도 아이폰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2월 3일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윈스트론사 공장 직원들은 해당 회사가 4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야간 근무 업무를 마치고 나서 공장의 유리창, 회사 소유 자동차, 생산 설비를 깨부수며 항의한 겁니다. 심지어 이 직원들이 원래 받기로 한 계약서상 월급은 30만 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회사 측은 30%나 삭감해 지급해왔습니다. 급기야 4개월 전부터는 이 임금 자체도 밀려버렸죠. 사실 애플 자체에서 임금을 체불한 건 아닙니다. 애플의 협력사인 대만 업체가 하청을 준 업체에서 임금 체불을 한 거니 애플은 두 달이나 건넌 건데 애플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청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삼성의 현지 이미지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삼성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면서 퇴직자들을 존중해 대우해줬는데 이런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삼성이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을 당시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라며 중국에서 철수하면서도 품격을 유지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 문을 닫은 면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은 물론 사회보험료 추가분, 고가의 시계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갈 곳이 없어진 퇴직자들을 위해 다른 제조사에게 연락을 하고 일자리까지 알아봐줬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와 중국 네티즌들은 삼성전자가 품위 있게 중국 내 마지막 공장 문을 닫았다며 삼성이 존경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은 근로자를 노예 취급하면서 퇴직금은커녕 평소에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데 중국은 삼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삼성이 어떻게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회사다. 중국에서 철수해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마주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해외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삼성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란 불가능하다면서 말이죠.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당시 샤오미, 화웨이, 오포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5%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점유율 하락으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모두 철수했지만 이번에는 인도에서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사업을 접고 일찌감치 인도에 스마트폰 공장을 세운 게 신의 한 수가 됐죠. 삼성전자는 13억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기존 2배 수준인 1억 2천만 대로 늘렸습니다. 지난 6월 일어난 인도와 중국 무력 충돌 사태가 삼성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그러자 중국은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중국 후이저우시의 외교 업무 담당 부서의 내부 문서가 유출됐는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이 폐쇄되자 부동산이 똥값 된 건 물론이고 인근 업체 60%가 문을 닫고 광둥성 내 관련 공장 100여 곳이 생산이 중단되는 사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삼성이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한다면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관세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인구 14억 시장인 인도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삼성은 최근 피처폰 사업과 저가형 갤럭시 판매가 잘 되면서 스마트폰, 피처폰을 합친 인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삼성은 1위였다가 작년 4분기, 올 1분기에는 중국 샤오미와 오포에게 1위를 뺏겼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인도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중 정서에 힘입어 인도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현지 맞춤형 신제품을 투입하고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삼성의 가격 정책에 따라 갤럭시 S20 시리즈를 최대 7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14억 중국한테는 부품 소비재 팔고 13억 인도한테는 완제품 파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가 반한 한국 제품은 삼성 갤럭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에는 LG 휴대폰이 인도에서 반나절 만에 완판된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16일 LG전자는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LG G8X를 할인해 판매하는 빅 빌리언 데이를 시작했습니다. 17만 5천 대를 기존 78만 1,400원에서 31만 2,500원으로 파격적으로 금액을 낮춘 행사였습니다. LG가 행사를 개시하자 12시간 만에 17만 5천 대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언론들은 6월 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을 계기로 인도에서 반중 정서가 거세져 안 그래도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LG가 금액까지 파격적으로 할인해 이런 성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G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중국의 저가형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LG가 앞으로도 스마트폰 가격을 합리적으로 내세운다면 인도 중국과의 대립에서 반사 이익을 보며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K9 자주포도 100문이나 사갔습니다. 중국은 최근 국경 산악지대에 15식 경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인도도 경전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인도는 현지에 맞게 개량한 한국산 K9 자주포 41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2018년에도 인도에 K9 자주포 10문을 공급했습니다. 이 K9 자주포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덕입니다. 2017년 한화디펜스는 인도 정부와 K9 100문을 기술 이전 포함 7,200억 원 규모로 계약했고 올해 11월까지 100문을 인도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한화디펜스가 100문 중 10문을 인도에 넘겨주고 나머지 물량은 인도 방산기업 L&T에게 기술 지원을 해줘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일정을 8개월이나 앞당겨 일부라도 좋으니 하루빨리 K9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화가 41문을 인도에 먼저 보내면서 전체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건설하자 베트남은 다급해졌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을 단독 면
면담하고 베트남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원하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은 당연히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혜택을 잘 보고 골라서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그동안 인도가 한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한 사실이 재조명됐어도 네티즌들은 중국 사람 못지않은 것이 인도 사람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데 인도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죠. 인도가 중국 못지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한 지도 16일이 지났죠.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국 정계가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부분을 언급해야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4일 경합지역인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주에서 최종 승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패배 결과에 굴복하고 있지만 조지아, 미시간주까지 승리 인증이 잇따르며 바이든 당선인이 법적인 당선 신분을 점점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측이 정권 인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연방총무청, GSA와 백악관 등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에밀리 머피 GSA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식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해당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조치가 되었습니다. GSA는 미 연방 조달 기관으로 모든 연방 기관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SA가 승리를 공식으로 승인해야 새롭게 들어서는 행정부는 정권 인수인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머피 총장이 승인을 미뤄서 바이든 측이 정권 인수인계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승인을 했다는 건 대선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트위터를 통해서 GSA의 에밀리 머피의 헌신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위해 에밀리와 그 팀이 원래 프로토콜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공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수인계 지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 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 바이든 팀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트윗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싸움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승복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지시했다는 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 맞습니다. 모든 글로벌 전문가들의 분석도 동일합니다. 정권의 인수인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승복으로 풀이하고 있죠. CNN 방송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정식 승복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볼 수 있는 승복에 최대한 가까이 간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좀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 브리핑룸에 느닷없이 나타나 예정에 없던 발표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딱 1분 동안 말이죠. 미리 공지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메일로 급하게 잡은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의 3만 고지 돌파를 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고지를 돌파한 데 대해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실상 끝났다는 두 번째 증거는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를 행정부 .gov로 변경해 정부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 역시도 GSA 총장의 공식 승인 이후입니다. 즉, 행정부 교체 작업이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밀리 머피 GSA 총장은 서한에서 정권 인수 지원과 서비스 등의 접근을 승인하겠다고도 알렸습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현 정부 조직과의 연계뿐 아니라 연방 자금도 지원받습니다. GSA가 인수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바이든 인수위는 약 630만 달러, 우리 돈 69억 9,300만 원의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를 선언한 세 번째 증거는 미국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행보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지에 대한 경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4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로 겨울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재배치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밀 경호국 마이애미 사무소 역시 마러라고 리조트에 대한 물리적 증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 이후 팜비치로 거처를 옮길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ABC는 관련 행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각 주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시작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삶이 구체화되는 분명한 징후이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공식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밀 경호국 대변인 역시 언론을 확인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전 보안을 이유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하는 수단, 방법, 자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GSA가 공식적으로 협력하면서 정권 인수도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에게도 인수인계 협력을 지시하면서 백악관 부서마다 바이든 인수위와 연락할 담당자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차기 행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식 통로가 생긴 것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토니 블링컨 초대 국무장관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부장관으로 북핵 대응 등 다양한 한미 현안을 조율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인사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먼저 언급한 중심에는 한중일이 있을 겁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한국의 외교부 역시 블링컨 초대 국무장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한미관계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을 지명하자 프랑스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블링컨은 초중고를 파리에서 졸업하며 10대 시절을 파리에서 보낸 대표적 친불파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외에도 여러 강력 후보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6명의 내정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인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팀이자 미국이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팀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후퇴하지 않고 세계를 함께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